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수험생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남은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하는 건가? 네, 안녕하세요. 메가공무원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유진입니다. 합격 원정대장, 이번에 차는 저입니다. 창훈 교수님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진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김창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원 황철근입니다. 오늘 합격 원정 대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다음 대장은 황철근 선생님이 아니에요. 아니, 저는 대장감이 아니에요. 저번에 1회 때 현직에 계셨던 노하우를 확 발휘하셔가지고 패널로 나와야 가능한 말이고 대장이면 대장감은 아니에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강추합니다. 자, 그럼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성정혜입니다. 홍정혜 선생님은 이번에 메가 이제 공무원에 새로 합류해 주신 아주 귀한 주력 멤버로서 활동하시게 될 텐데 제가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 하나를 준비했어요. 나이 빼곤 다 괜찮습니다. 제가 연관 검색어가 나이기 때문에 메가 공무원으로 합류해 주셨는데 네네네. 그러면 소감과 그쵸? 어떤 각오. 저는 파란색을 무척 좋아하고 제가 전 소속사에 1타가 아니라 0타였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저를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또 학생분들, 선생님들 계셔서 최선을 또 다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네네.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딱 몇 시간 공부하면 한 해 붙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잖아요. 사람마다 너무 다른데 그렇죠. 그래도 가이드를 줘야 되는 첫 질문이 아닌가 싶어서 하루에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는 저한테 조금 의미 있는 게 나름 유튜버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쇼츠 중에서 우리 60만 건이 넘는 쇼츠가 한 건 있어요. 밥 먹고 이 닦는 것도 다 시간이잖아. 빼는 거야. 남은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하는 건가? 얼마나 공부를 해야지 내가 적정선인가? 저는 최대치가 정말 최대치가 딱 10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10시간이 넘어서면 내가 공부를 하는 건지 책이 나를 해체하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사실 8시간만 해도 충분히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8시간 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쉬는 시간 10분씩 다 빠지고 기지개 펴고 내가 뭐든 먹고 전자레인지 뭐 돌리고 왔다 갔다 계단에 커피 사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싹 다 빼면 순공 시간은 실제로 수업을 8시간 들어도 안 나와요. 그러면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해서 수업을 듣는 6시간 40분도 내 의지가 아닌데 내가 순공으로 10시간 한다? 이거는 무자비한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8시간 언더로 하셔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 제가 또 유사 조회수가 있는 쇼츠가 있습니다. 네. 주제가 같아요. 왜 악플이 많이 달리는지 예감이 이제 되시죠? 그렇죠. 주당 10시간 미만이면 국어든 영어든 한국사든 후퇴 중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70시간 하라고 주당. 아, 주당 70시간. 주당 70을 해라. 한 해에 붙고 싶다면. 그럼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주당 70시간이요? 10시간이죠, 10시간. 10시간인데 이제 주말 없이 뛰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물리적으로 채워넣는 시간을 70시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순공이 어떻게 70이 될 수 있냐고 오해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맥락은 같은 얘기지. 맞아요. 그렇죠. 몇 시간을 실제적으로 앉아있다고 한다면 맞아요. 거기서 순공 시간이 맞아요. 8시간. 네. 같은 얘긴데. 또 이준쌤 얘기하면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좀 강한 어떤 맛이 있잖아요. 매운맛. 저는 근데 뭐라고 말해도 다 쓴소리라고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수험생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바람직한 우리가 원하는 시간 강사들이 강사들이 원하는 시간은 여기부터죠. 맞아요. 강사들이 맞아. 원하는 시간은 이제 8시간은 넘어라. 근데 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네. 24시간이잖아요.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노는 시간 그리고 자고 뭐 일하는 시간 이렇게 딱 세 개로 나누면 8시간 정도가 나올 거고 그다음 또 다르게 또 따지면 직장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또 한 분류가 또 나오겠죠. 아, 그럼 4를 나누면 4, 6, 24 그럼 6시간에서 8시간 사이 그 정도가 제일 많이 선호하지 않을까? 저는 문돌이랑 문돌이의 인문학, 인문학제 접근으로 하자면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든요. 아, 많이 한다? 그렇죠. 전업공시생이라면 이 시간은 하지 않을까? 물려친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못해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차고 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차고를 했었거든요. 5위가 사실 어쨌든 4시간 이하 아닐까? 저는 4시간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죠. 오! 아, 나 너무 잠깐만요. 야, 이거 어떻게 보이죠? 여기 못 보셨죠? 손이 바뀐 거 아니에요? 바꿔줬어요? 봤어요. 너무 추워. 아래가 1순위 아니 화를 안 내게 생겼냐고. 이게 5위에 있으면 되냐. 이게 중간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수험생들은 10시간 이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평균 공부 시간 자체 생각은 이 얘기는 10시간 이상은 붙는다는 얘기예요. 오, 요구로 그러니까 그러네요. 7시간 이상은 붙는다니까. 야, 이게 4시간 이하구나. 이게 뒤집혀야지.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1등이 6에서 8. 그럼 2등이 8에서 19.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딱 나오죠.
스쳐드리기로 하자. 뭔가 자산관리 맡기고 싶은 그런 느낌? 어쩜 이렇게 정확하세요? 수험생들이 원하는 어떤 시간대가 보통 있거든요. 얼마 이상 해라 그래도 수험생들 따라오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순공부 시간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타이머 쓰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결과 부분을 놨을 때는 그 결과가 안 나온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순공부 시간 딱 멈추고 또 공부할 때 타이머 또 하고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공부는 질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일단은 학습량을 채우는 맞아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머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역시 루틴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루에 9시에 내가 앉아서 밤에 10시까지 공부를 하겠다. 그 시간 동안에는 맞아. 공부를 내가 최대한 하는 거죠. 최대한 맞아.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8시간이든 10시간이든 쭉쭉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강박 없이 공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타이머 자체 때문에 강박이 생겨서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다는 친구들은 추천하는 게 딱 이 방식인 게 사실 변칙적인 행동을 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딱 몇 시에 독서실에 가. 그때부터 앉아서 공부하고 쉬는 시간도 딱 정해놔. 그러니까 행동의 제약이 있으면 타이머는 사실 필요가 없다. 얘기하셨지만 그 루틴이라는 게 정말 쉽진 않아요. 그 루틴만 잘 지키면 합격을 하거든요. 근데 그 루틴을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 아 진짜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럼 1이랑 2를 합치면 이게 50.3% 정도 되니까 그렇죠? 반 정도의 학생들은 6시간 이상 학습을 이루고 그렇지. 있다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결국 6시간에서 10시간에 해당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야무지게 잘 쓰느냐? 그런 그렇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네.